남편 지금 에스티로더랑 일하고 있는데 무슨 보이스오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하다가 한숨 쉬고 막 엄청 웃겨. 여기가 어딜까요? 옛날 살던 집일까요? 아니면 이사를 온 집일까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짜잔, 여러분 저희 새 집 어때요? 아니 진짜 뒤에가 배경이 너무 혼돈의 카오스라서 차마 배경으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타라 여러분. 언제 다 정리하죠? 저희가 이제 여기 이사를 왔는데 이제 여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뉴욕에서는 또 그 살던 집을 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시 또 가가지고 다 청소하고 짐 미처 못 가지고 온 거 다 가지고 오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가기 전에 오늘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라비게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라비게르는 여러분 네 달 전에 제 브이로그에서 또 제작 지원을 해주셨던 브랜드예요. 코트 샴푸 보내준 거 지금까지 네 달 동안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약간 돌 같죠? 이게 린스? 민트향? 이거는 지금 몇 개째예요? 두 개째? 세 개째인 것 같아요. 사용하던 제품들이라서 엄청 막 최상의, 아직 써보지 않은 최고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지금 갈라짐이 있잖아요. 이게 이 샴푸만 그렇거든요. 이게 인공 경화제를 넣지 않은 약산성 샴푸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도 다 써봤는데 갈라진다고 해서 막 깨지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라비게를 알기 전까지 몰랐었던 거는 플라스틱 통에 있는 샴푸나 린스가 거의 다 그냥 물이랑 섞여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고체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 굳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일단 제품 자체가 모발하고 두피에 되게 좋은, 저는 이제 약도 계속 항상 챙겨 먹거든요. 비오틴? 비오틴이 가장 고함량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염색 모발이라서 항상 약산성 샴푸를 쓰는데 pH 5.5. 제가 원래 쓰던 염색 전용 샴푸보다도 또 약산성이었어요. 약산성 샴푸 안 쓰면 머리 금방 색깔이 바래지거나 물이 빠지는데 그렇지 않아서 마치 염색용 전용처럼 그냥 부담 없이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좋았고요. 화학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는데도 부들부들하고 미세한 거품이 진짜 잘 나가지고 이 긴 머리인데도 진짜 몇 번만 슥싹하면 다 닦여요. 그래서 되게 진짜 은근히 오래 쓴다는 거. 그리고 저는 두피도 머리카락도 다 건성이라서 지성이신 분들이 쓰면 어떨까 궁금했는데 4개월 전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후기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전 린스를 원래 안 해서 샴푸만 샀는데 거품이 너무 잘 나서 완전 놀랐어요. 완전 지성이라 평소에는 기분 두 번을 샴푸칠을 했는데 지금은 한 번만 해도 기분이 잘 빠져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쓰고 있어요. 샴푸 쿨링 린스가 세트인데 개봉할 때는 향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까마분이 모발에서 은은하게 나서 좋았어요. 전 액상 샴푸보다 헹굼이 더 빠른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맞아요. 헹굼 진짜 빨라요. 그리고 긴 머리에도 충분히 거품이 올라오고 지성에게도 세정력이 충분해요. 린스바로 마무리해주면 뻣뻣함 없이 부드럽네요. 건성이신 분들은 린스바 사용하시는 거 필수입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 몇 번만 그냥 슥슥하고 머리 이렇게 부비부비 이렇게 해주잖아요? 한 3초? 탁 쓰고 나면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머리카락이. 근데 이것도 무슨 실리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천연 오일하고 고함량 비오틴 배합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 왜냐면 또 너무 무거운 린스나 트리트먼트 쓰면 진짜 머리, 저도 머리숱 없고 완전 생머리거든요. 그런 거는 쓰면 슉슉 막 쳐져서 여기가 진짜 무슨 떡이 진 건지 뭐 물에 젖은 건지 모를 만큼 여기가 진짜 푹 죽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딱 볼륨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머리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내 얘기 그만하고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그 정도 자연을 생각하는지 비닐을 최대한 안 쓰려는 노력이 보였네요. 테크박스 테이핑도 비닐 재질이 아닌 종이 재질로 했더라고요. 오, 그건 몰랐네. 전 재구매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 순하고 자극이 없고 그냥 딱 머리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냥 지금까지 쭉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영상 올리면서 댓글로 혹시 나중에 라비겔에서 또 저랑 일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할인 코드 같은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댓글로 했는데 이번에 진짜 연락이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연병병 담당자님 지겹도록 제가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주실 수 없냐. 구독자님들이 그때 이렇게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댓글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공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매한다고 저한테 떨어지는 거 1도 없습니다. 맹세하고 진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간청한 거예요. 더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딱 3일 동안만 한정 수량으로 판매 링크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게요. 아직 뭐 한 번도 안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세트니까 좀 일단 먼저 하나씩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머리에 일단 맞는지. 지난번에 구매해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재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쟁여놓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머리 샴푸하고 찰랑이는 머리로 이제 일하러, 청소하러 가야죠. 오늘은 대청소 브이로그인가봐요. 옛날 살던 집으로 청소하러 가볼까요? Hi. Disaster zone. Wow, look at the view. Yeah, babe, I know. Wow, beautiful. Wow. Wow. 그래, 이거에 반했었지, 우리가. 아, 예쁘다, 진짜. 기억나요, 여기? 다 이렇게 지금 아직 완벽하게 청소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자, 오늘 이걸 다 해치우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거 마스크를 쓰고 일할 것 같아요. 알러지 때문에. 그래도 지금 새 집보다는 여기가 더 깨끗해서 뭔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침엔 눈도 못 떴거든요. 부어가지고. 이 모든 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먹고 먹어야 돼요. 배고파. 여기 주방에 서서 먹을 예정입니다. 네. 아, you can eat on the floor? Like a Korean people? Yeah, it's like a dining room. Yeah, 아싸리. 나이키 신발에 아디다스 양말. This is awesome. 아, 여기 진짜 소리 울린다. 가구가 다 없어지니까. 진짜 또 아쉬운 거 하나는 바로 집 옆에 이 한국 간장치킨집이 생겼다는 거. 매드컷 치킨이라고 이 집 치킨이 진짜 레알 맛있거든요. 약간 노상 까는 기분인데요, 노상 까는 기분. Cheers, baby. Cheers, babe. Yeah. We're saying goodbye. Mm-hmm. This was a good apartment, though. Mm-hmm. I like it. Oh, I missed it. Yeah, I will, too. I love the light. It's amazing. Sorry. Yeah, hopefully you can come out and shoot with her and then pick up chicken every time you come out. Mmm. So good. Damn it. So much sale. 진짜 맛있어요. 정말 땡. 정말 땡. 어른이 돼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피자도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엄마 아빠의 허락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치킨 피자를 원할 때 특식 같은 느낌. 지금은 특식 맨날 먹을 수 있죠. Thanks for coming with me. Of course. I can tell you this everything by yourself. Yes, you can. No. Yes, you could. No. Yes, you could. I'm leaving. I can't do it. I know. Actually, I was saying thank you because I knew. You could probably, if I would have been like, babe,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You're like, okay. You know, this is my bed. After chicken, I'm gonna sleep. I know. I'm gonna go to it. Now you're sleeping.
I'm trapped in a box. Get me out of the box. Oh, wow. Totally in the box. The box is closing in. We got two dead cool. Dumpling, half and half. 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매니저님이 직접 와주셨어요, 배달을. 어떡해, 감사합니다. 몰랐네, 이거 주신지도. 한참 쓰다 떨었는데. 아니, 근데 매니저님이 내가 계속 누구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 닮았지? 생각했는데 오늘 지금 가시기 전에 딱 생각났어. 김수현 닮았어. 별에서 온 그대 나왔던 그 김수현 있잖아요. 있어, 있어, 그 이미지가. 다음에 그래서 와가지고 항상 매장에 계시니까 찍어도 같이 찍어도 되냐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분을 그 매니저님을 저희 브루클린부터 알고 만났어요. 브루클린 저희 살 때부터 그때 직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일하셨고 저희 이사 오고 집 저희 집 근처에 새로 매장이 생겼는데 거기 매니저로 오셨더라고요. 김수현 닮은 매니저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한국에 있으면 이런 거 다 청소 업체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쵸? 저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어요. 이사할 때. 근데 여기는 물론 뭐 부르는 게 있기는 있을걸요. 근데 어쨌든 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기 들어왔을 때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 그래서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한국은 샤워 줄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붙박이처럼 달려있는 거라서 물론 저희는 여기 살 때는 샤워 줄 나오는 거를 새로 달았거든요. 띄었어요 이미 이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샤워 호스가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월세집인데 이런 거. Can you grab me the screwdriver? Yes, sir. Screwdriver. Oh. This? Yeah, thank you.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진 같은 거 걸잖아요.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나갈 때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걸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나가기 전에 무슨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이거 무슨 사워 크림통 같이 생겼는데 이걸로 이렇게 샵샵 바르면은 감쪽같이 그냥 가려지더라고요, 구멍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고 나가면 돼요. This was because we wanted plants in the live stream shop. That's why this is here. People need plants though. They want to see things growing. Right. Maybe they don't care. 이렇게 생겼어요. It's for this. Yes. So I'm going to fill this. Oh, yeah. You're going to see the magic, guys. About to see the magic. Ah, 걱정 안, 잘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색으로 하얀색으로 페인트를 칠하면 이제 완전 감쪽같아지는 거예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stack storage bins. Let's go to an art museum. I'll explain it at the coffee shop. Okay, 여러분, 짐이 또 이만큼이 나왔어요. 아, 어디서 다 이렇게 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집에 다시 가져가는 거고 다 청소하고 비웠습니다. 거실이었고 주방이었고, 정말 주방이 정말 컸어요. 그쵸? 뉴욕에서 이런 주방이 있는 집 있을까? 다시는 이런 집 못 찾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가기 전에 라라 언니 하나씩 주고 가려고요. 놔놓고 클로젯도 다 비웠어요. 뭐야? 화장실도 싹 딱이었고 안방. 오, 귀요. 이제 없어요. 이 귀가 너무 좋았는데 참, 그쵸? 그리고 클로젯 다 이제 비웠고요. 이제 갑니다, 진짜로. 저희 가기 전에 라라 언니가 이 귀한 김치를 챙겨줬어요. 한국에서 온 거래요. 대박이죠, 진짜. 엄청 많아요. 웬일이야. 와, 진짜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와, 라라 언니. I will miss her so much. And Nana come too. Will you miss this view? I will. This was beautiful. It was amazing. Yeah. Yeah, it's a great view. There's a tree down there. 여기 보이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누가 크게 만들어놨다, 저기. Tree. 아,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진짜 넓고 참 좋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for spending the last year with us. Yes, definitely.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